일단 날짜가 잡힌 거는 선수한테 엄청 긍정적인 거예요. 긍정적인 거고요. 왜냐면 거기서 그 날짜가 나와야 그 컨디션에 맞춰서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날짜 나온 거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일단 큰 틀은 바뀐 건 없어요. 큰 틀은 바뀐 건 없고 제일 중요한 게 그냥 몸 관리, 안 다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. 그리고 그래도 좀 많이 연습 경기도 없고 그냥 청백전 하다 보니까 좀 늦은 면이 있었는데 그래도 날짜가 이제 잡혔다는 그런 긍정적인 기사가 올라왔을 때 좀 기분 좋게 받아들였고 기록도 기록은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저기 저희 라카에 이렇게 청백전 그러니까 일본에서부터 게임한 걸 올라와서 이렇게 결과를 보니까 결과는 나쁘지 않았었는데 매일매일 좀 달랐던 것 같아요. 그날은 너무 어느 날은 타이밍이 좀 늦었고 어느 날은 좀 타이밍이 안 잡혔고 어느 날은 또 안 좋았었는데 갑자기 또 좋고 이런 게 좀 있다 보니까 좀 이런 걸 좀 잡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좀 강하게 좀. 일단 좀 후배들을 좀 편하게 좀 대해주려고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왜냐하면 일부러 좀 윤씨 같은 경우에도 일부러 좀 제가 다가가서 말도 거는 편이고 또 민호 같은 경우는 제가 먼저 가서 장난을 좀 치면서 한번 승부 한번 해보자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부러 농담을 던지면서 긴장을 일단 풀어주려고 했어요. 왜냐하면 애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FTS 이끌어가야 될 애들이기 때문에 좀 편한 데서 야구를 하게 해주고 싶어서 선배로서 좀 노력을 좀 윤씨 같은 경우는 그냥 얘기하면은 뭐 그냥 대체적인 게 거의 90%가 예, 아니요. 예, 아니요. 좀 민호는 좀 그나마 좀 말이 좀 편하게 하는 거. 제가 좀 일부러 장난을 좀 많지. 뭐, 별다른 뜻은 없고, 별다른 그렇게 준비해서 들어가는 건 아니고, 일단 저도 좀 공을 좀 많이 보려고 하다 보니까, 공을 좀 많이 보고 좀 그 스트라이크존 안에 오면은 정말 내자라는 거의 성향이기 때문에, 좀 볼을 좀 많이 보려고 했던 게 좀 유지가 좀 힘들어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. 생각하고 있습니다. 충분히 자질 있다고 생각합니다. 윤식이도 그렇고 민호도 그렇고 충분히 볼들이 좋고 또 신인답지 않게 또 쫄지 않고 마운드에서 시크하게 던지는 모습 보면은 나중에 성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자완의 이상형 투수라고 있는데 이상형 투수가 작년 던지는 것도 보고 올해 던지는 것도 보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많이 좋아졌더라고요. 그래서 이상형 투수도 좀 괜찮아요. 좀 수비치를 좀 많이 움직여보려고 생각 중이에요. 네, 좀 많이 테스트를 해보려고 생각 중이에요. 왜냐면 그 타자의 성향도 있을 뿐더러 그 투수, 우리 팀 투수의 그날 컨디션, 구속, 변화도 같은 그런 거에 따라서 엄청 유동적으로 변할 텐데 좀 작년엔 좀 그런 게 많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올해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것도 좀 신경 쓰면서 보고 아니면 수비치를 좀 유동적으로 좀 많이 하고 그리고 또 포스트리 이제 백업, 도루 같은 경우는 견제 이런 거였고 이제 백업 이제 2루 백업으로 들어와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1루 주자가 도루해서 공이 뒤로 빠져서 3루로 가는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요. 좀 그것도 캠프 때 감독님이 한번 말씀하셨는데 그걸 좀 많이 줄여보려고 생각 중입니다. 유재영 코치님이 미리 시게임 전에 좀 많이 좀 미리 좀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. 오늘은 뭐 이렇게 하자, 이렇게 투수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자 미리 이렇게 해주셔서 그런 거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. 만약에 필요하다 보면 유지영 코치님이 이제 유동적으로 벤치 안에서 이제 하니까 그때는 이제 코치님한테 이제 저는 그런 생각까지는 저는 안 해봤어요. 만약에 그걸 할 수 있다고 저희 팀에서 하겠다 하라고 하면은 저도 이제 그걸 준비해서 저도 할 텐데 아직까지는 저도 그렇게까지는 생각은 안 해요. 저는 왜냐면 게임 전에 준비해서 들어간 거니까 청백전 때는 좀 그냥 어차피 이제 진짜 중요한 샷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많이 그냥 편하게 했어요.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편하게 하니까 또 주변에서도 이제 편하게 하니까 좀 뭔가 좀 좋아진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도 좀 나와가지고 그냥 시합 때도 똑같이 좀 편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좀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노력하려고 하겠습니다. 뭐
운동 전에는 막 좀 지치고 좀 지루하고 막 이러는데 그 뭐 운동 끝나고 아니면 끝나고 나서 이제 더가서 안에서는 막 이렇게 그냥 잠깐 미니 게임이나 선수끼리 모여가지고 내기나 뭐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뭐 재밌게 재밌게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. 전민식 선수한테 졌죠? 나 네 졌어요. 뭐였어요 그래서? 아 근데 그때 내기를 안 걸어가지고 내기를 이렇게 걸질 않아서 그냥 민수랑 한번 쳐보자고 그랬는데 나 져가지고 좀 자존심이 좀 상했지만 그래도 뭐 올 시즌 전에는 한 번 더 붙어봐야죠. 야 자기가 원하는 공 세 개 잡아. 나 안 왔어요? 역시 자신감. 어차피 이기. 감사합니다.